이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살기를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악랄하고 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거를 난 걔를 보면서 느꼈어. 걔 눈깔을 보면서. Drop it. 자, 제가 저번에 카지노에서 그 1억단 우리 저 동생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카지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도박을 해가지고 진짜 친한 언니 돈을 훔친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 동갑인 아이랑 그 어떤 언니랑 제일 친했어. 약간 친자매처럼 친했어요. 한국에서 친해가지고 싱가포르에 같이 온 거였어. 정말 친한 아고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언니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을 어떤 서랍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방을 썼던 사람이 돈 훔친 애, 나, 그리고 그 언니, 그리고 어떤 다른 언니 한 명이야. 그러니까 이 셋이 친한 건 아니지만 이 언니 두 명도 친하고 여기서도 친하고 이렇게 얘랑도 친하고 그래서 어쨌든 셋은 친해. 근데 나는 싱가포르에 간 지 얼마 안 됐었어. 그때 당시가 제가 뭐 안 친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깊게 이 사람만큼 친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항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제가 원래 늦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잠이 진짜 많아요, 원래가. 내가 하루 종일 잠을 잔 날이야. 그 날이, 돈이 없어진 날이. 내가 제일 늦게 일어나고 나 혼자 집에 있었던 거야, 그날. 그 나 빼고 그 세 명이서 쇼핑을 간 거야, 낮에. 되게 부지런하고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여자애가 한국으로 갔어요. 그냥 한국에 가야 되는 날이어서 원래 그 일하는 퍼밋 그 비자를 받아도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가요 원래. 그래서 그 친구는 가는 날이었던 거야 그냥. 그래서 간 건데 갑자기 일어나서 돈이 없어졌대. 한국 돈으로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가 없어졌대. 어느 날 없어진 거냐? 어제 넣어뒀고 오늘 없대. 그때 여러분 넣어두기 전에 얘기를 했대요. 여기다 두면 안 잃어버리겠지? 아! 중요한 건 여러분 그 2,600만 원 없어지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 정도는 없어졌어요. 꾸준하게 한 세 번 정도. 근데 그럴 때마다 넘어갔다? 그 언니가 왜 그런지 알아? 눈뜨고 일어났는데 100만 원이 없어. 자기 지갑에서 없어졌대. 근데 룸메이트가 여러분 그 여자애랑 그 언니랑 같이 있었고 다른 언니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방이 두 개였을 때는 그렇게 둘둘 나눴었는데 거기서 자꾸 없어지니까 의심을 할래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니랑 같이 맨날 자고 룸메이트야, 제일 아낀 동생이야. 일어났는데 돈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너를 의심하거나 나 돈 없어졌어 하니까 다 서먹서먹해지고 괜히 이상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어색한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게 약간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뭐 잃어버렸나 봐, 아 어제 뭐 흘렸나, 아 뭐 대기실에서 뭐 훔쳐갔나 누가, 아닌데 아 어제 놀러 갔을 때 흘렸나, 이렇게만 하고 맨날 넘어갔던 거야. 근데 2,400만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월급을 돌돌 말아서 싸서 한국으로 송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퍼백 같은 데다 싸가지고 넣어서 문을 잠궜대요.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잤지 집에서? 그리고 일어났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 나는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았고 얼마나 돈을 모았고 거기 넣은지도 몰랐어. 일어나서 얘기를 해봐라. 우리 솔직히 내 밖에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가져가냐. 언니 월급 받은 거랑 여기에 돈 넣는 거 누가 받냐. 그러니 그냥 여기에 넣으면 안 가져가겠지? 진짜 여긴 모르겠지? 아 그럼 차라리 잠궈야겠다 이러고 넣어서 잠갔대. 나는 못 봤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알겠네. 내 여기에 두면 안 가져가겠지? 라고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그게 너 여기 셋밖에 없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스러운데 생각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 친구가 되게 사소하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하는 게 좀 있어. 항상 예를 들면은 네가 아메리카노를 먹고 왔어. 그러면은 여기 있던 아메리카노 어디 갔어? 그냥 아 내가 아까 먹었어. 헐 네 거였어? 미안. 아 그건 있길래 먹었는데 하면 되잖아. 못 봤다니까? 아 절대 못 봤다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걔가 먹는 걸 봤대. 아니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뭐라 할 것도 아닌데 왜 거짓말했지? 그냥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같이 살면서 사소한 거짓말들이 진짜 많았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걘 거야. 그 돈이 없어지기 전에 나한테 계속 그랬거든. 아 나 여기 캐리어에다가 돈 놓고 갈까 말까, 돈 놓고 갈까 말까. 아 한국 가면 또 다 쓰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가는 게 맞겠지?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아 진짜 놓고 갈까? 놓고 가는 게 맞겠지? 한국 가면은 아 어떡하지? 유라야 나 놓고 간다? 그 말이 뭐야 여러분들. 나한테 가기를 시키는 거잖아. 한국에 가서 말을 안 하니까 지가 제 발이 저린 거야. 내가 2,600만 원을 가지고 튀었는데 연락이 없어. 모르나?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언니가. 그래서 내가 100%다 이건 100%다 언니 지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니가 걔랑 너무너무 친하고 친자매처럼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하고 맨날 생각만 했는데 이거는 100%다 걔가 도박 때문인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언니의 돈에 손을 댄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찔려서 연락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나를 의심한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 다 친했고 오래 봤잖아.
근데 나는 이제 왔잖아, 싱가포르에.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고, 뭐 돈이 없든 있든, 내가 성실하게 살든, 성격이 좋든, 뭐 밝은 아이든, 사람이 정말로 친하면요 믿고 싶지 않아 해요. 내가 그리고 말도 워낙에 잘하고, 언니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것 같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를 의심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공황장애 가왔냐면요, 그 여자애가 돌아왔다?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지금 돈이 없어져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너가 없는 동안에. 근데 CCTV가 방 안에 다 있었다. 그래서 클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된다 오늘. 또니 그래? 야 근데 대박, 내 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없어졌다, 내가 꿈꿨다고 했는데 미친, 야 진짜 맞았어? 언니, 언니가 없어졌어? 언니 얼마 없어? 다른 외국인 아니야? 아 미쳤네 씨. 더 호들갑을 막 떠는 거야. 근데 제가 초기 여러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걔 눈을 되게 잘 봤어. 왜 거짓말을 할까 이러고 걔 연기할 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싱가포르 법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펼쳐져서 다 같이 경찰서를 가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인은 알아냈다. 너네들 중에서 자수를 하면 용서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통역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애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아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뻔뻔하게 아 오케이 하라고, 아 하라고. 아 근데 CCTV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CCTV 보여달라 그래. 범인이 있다면서 뭘 자수를 하래. 보라 그래. 야 CCTV가 어딨는데? 유라야 통역해줘. 나도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 그래? 너 싱가포르 법 되게 센 거 알아? 하루 동안 갇혀서 밥도 못 먹어. 그리고 나가지도 못해. 그리고 한국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 너 한국 안 돌아가도 돼? 나야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밥 벌어먹을 돈이 없어도 남의 돈에 손 절대 안 대. 6개월이고 1년이고 갇혀있을 수 있어. 존나 억울해서. 너 갈래? 그렇게 했더니 아 진짜 대박,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여러분 눈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X됐다라는 그런 여러분 범죄자 같은 그 눈빛이 나온 걸 나는 봤어. 냄새나. 저나 냄새나? 그때 난 알았어, 걔 눈빛을 보면서. 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분 대놓고 본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말을 했어요. 그 언니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6개월이고 1년이고 안 가도 됩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제가 영어는 통역을 내가 웬만해서 다 할 테니까 가자고. 여권도 다 주고 내가 저기 보스한테 가서 낼 테니까 달라고 이렇게 했어. 그 여자가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날 새벽에 클럽 보스한테 왓츠앱이 온 거야. 단톡방을 나, 그 언니 두 명이랑 그 보스만 만들어서 범인이 밝혀졌다, 걔가 맞았다. 조건을 모든 월급을 받을 때마다 1년을 넘게 일하는 개같이 일할 테니까 모든 월급을 그 사람한테 다 주고 베트남 애가 훔쳤다고 하라고, 그리고 한국은 보내달라고. 보글보글보글 맛 좋은 라면. 제가 여러분 공황장애가 왜 걸렸냐면은, 걔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언니 돈 훔친 애 잡았대? 아 진짜 미친년이다. 내 돈도 못 받고, 아 진짜 잡히면은 진짜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와 진짜 너무 진짜 미친년 아니야?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그딴 짓을 하냐? 이렇게 한 달 넘게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런 걸 잘 못 참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니라고 하고 딱 빌고 하면 되는데 옆에서 보는데 못 참은 거야. 그럴 때마다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손에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차가운 땀이 나고 막 이러니까 아우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근데 나랑 둘이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엄청 잘하는 거야. 동갑이고 이러니까. 근데 하루는 눈물이 막 맺히더니, 유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진짜 언니를 2년 동안 한국에서도 알았고, 솔직히 우리가 돈을 이렇게 훔치고 잃어버리게 된 게 뭐 그렇지만, 뭐 당연히 베트남 애라고 밝혀졌지만, 난 언니가 나 의심했을 때 진짜 마음 아팠거든. 언니가 나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지 이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살기를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악랄하고 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거를 난 걔를 보면서 느꼈어. 걔 눈가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걔 얼굴을 보면서 아 그래? 존나 마음 아팠겠다 의심받아서. 그랬더니 근데 유라 너도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언니랑 더 친하잖아. 그냥 애. 내가 숨을 쉬는데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를 내색 얼굴에 내색하면 안 되잖아.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 언니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유라야 네가 정말 화나는 거 알아. 나는 어떻겠어? 나는 배신감에 정말 치가 떨려. 나 그 돈 정말 힘들게 번 거거든?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치가 떨리다 못해 내가 얘를 어떻게 생각했고 얼만큼 친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너무 아껴가지고 외국까지 데려오고 내 동생이라고 막 소문내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낸 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잖아.
있잖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거기서 아 맞다. 내가 여기서 지금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제가 맨날 이렇게 참다 참다 하니까 그게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다가 걔를 보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 못해 막 식은땀 차가운 땀이 막 나면서 막 뭐라 해야 되냐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떠야지 좀 심장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공황장애 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참았지. 그 언니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면서 항상 참았던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걔가 자꾸 나한테 동정을 구하고 아닌 척하고 한두 번이었으면 그랬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손이 올라갔어요. 진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번만 그거 언급하거나 내 눈 보고 그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거기서 엄청 당황을 한 거야. 엄청 당황을 하더니 애가 똑똑한 애잖아. 눈빛이 어? 얘 아나? 얘는 일부러 떠봤던 거야.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동정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나 모르나 떠본 거야.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어제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랬다. 요즘 예민하기도 하고 그냥 한국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그냥 요즘에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언니는 결론은 돈을 다 받았고 받고 나서 이제 걔한테 카톡을 이만큼을 보낸 거야. 네가 사람 새끼냐?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2600만 원?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어. 네가 사람 새끼가 할 짓을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맨날 찔끔찔끔 1000불씩 훔쳐갔었잖아. 그것도 빨리 돌려주길 바랄게. 그리고 내가 지금 네 남자친구, 네 어머니, 부모님한테도 다 전화할 수 있고 네 한국에서 제명시킬 수 있어.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원하면 갚지 말고 지금 바로 입금해라 이러면서 이제 쫙 보낸 거야. 그 여자애가 답장이 왔어요. 이제 다 갚았으니까. 언니 내가 미쳤었나봐. 진짜 내가 눈이 멀었어. 도박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댔어. 그래서 나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언니 그 세 번 훔친 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거 세 번은 무슨 말이야. 이지랄.